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도 벌써 4주기를 맞았습니다. 어제 목포신학에서 추모 문화제가 열린 데 이어 오늘은 진도체육관에서 추모식이 거행될 예정입니다. 세월호 선체가 거치되어 있는 목포신학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세월호가 인양되어 있는 목포신학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이곳 목포신학에서는 추모 문화제가 열렸는데요.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과 전국에서 모여든 추모객들이 함께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안타깝게 쓰러져간 희생자들을 기렸습니다. 세월호 참사 4주년인 오늘 경기도 안산에서 열리는 정부 주도 합동 연결 추도식을 비롯한 다양한 추모 행사들이 곳곳에서 이어집니다. 4년 전 희생자 가족들이 머물렀던 진도체육관에서는 진도군과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가 함께 여는 추모식이 오전 10시부터 열립니다. 진도 전통 씻김국 공연과 추모 영상 상영 등 식전 행사를 시작으로 4주기 세월호 참사 추모식과 국민안전 체험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는 304명의 물음을 주제로 오후 5시부터 추모 문화제가 열리고 순천과 나주, 광양에서도 추모 행사가 잇따라 열립니다. 한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현재 진행 중인 세월호 내부 보강 작업을 마치면 5월 31일을 목표로 선체 직립 작업을 시작할 예정인데요. 선체를 세운 뒤 본격적인 원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어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드러날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목포 신항에서 KBC 박성호입니다.